의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3월 소식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상을 위한 의왕시민 안전보험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의왕시는 2021년 9월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의왕시민안전보험은 의왕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요. 항목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은 2023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의왕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버스 정보 시스템, 아파트 단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고 시민 생활 안전망이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의왕시가 마을버스 노선에 전기 저상버스 9대를 투입해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기 저상버스는 모락산 현대아파트에서 평촌학원과 범계역을 거쳐 관악타운까지 운행하는 03번 마을버스에 투입되는데요. 이 버스는 배기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소음과 진동이 적어 이용객 입장에서 쾌적하다고 해요. 또 차체 바닥이 낮아서 승하차 시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의왕시는 국가시책인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과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전기 저상버스 14대를 추가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GTX 신호선의 의왕역 정차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4개 추가역이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돼 실시협약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시협약안은 향후 KDI 검토 후 민투심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적기에 GTX-C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GTX-C 의왕역 정차의 구분능선을 넘었다며 GTX-C 의왕역 유치는 한두 명의 노력이 아닌 16만 의왕 시민이 단결하여 얻은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GTX-C는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km를 연결하는 급행철도로 의왕역에서 삼성역까지 18분이면 도착 가능해 의왕 시민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4월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